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버 술친구 술성규입니다. 오늘은 주류박람회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채널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고준,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 복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주류박람회랑 파인스피릿쇼, 우리나라의 그 술박람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사케박람회도 있고 막스포라고 해서 막걸리 엑스포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만, 가장 큰 축으로는 주류박람회랑 파인스피릿쇼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큰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파인스피릿쇼 같은 경우에는 스피릿 말 그대로 어도 수 증류주의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약 70% 되는 것 같고, 인피니티 바라 해가지고 칵테일 만들고 뭐 이런 부스가 있는 게 파인스피릿쇼고, 주류박람회는 위스키의 비중이 내가 봤을 때 한 20, 30% 정도 돼. 그 대신 이제 전통주, 막걸리, 와인, 리큐르, 육포 뭐 이런 진짜 있어 안주, 이런 다양한 부스들이 있더라고. 파인스피릿쇼 같은 경우에는 마니아 분들이 많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니아 분들이 많고, 주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중적인 이런 느낌. 제가 빠쇼 때는 사실 언제 갈지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언제 간다 말씀 못 드렸었는데, 주류박람회는 제가 가기 전날 공지 올렸습니다. 가기 전날 암호 말씀해주시는 분한테는 코스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지 올렸어. 암호가 이번에는 가기 재미없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제가 코스트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시더라고. 거기 이제 정신도 없고 막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암호를 까먹으신 분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암호가 뭐였더라 하면서 검색해보시고 했던 분도 계셨는데 재밌었습니다. 사실 좀 이슈가 있었어. 일반표가 아니라 바이어표로 들어갔어요. 사전 예약을 해놓고 명함이랑 신분증을 주고 이걸 대조를 해야 돼. 동일인물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앞에서 명함을 안 가져간 거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앞에서 삐빅삐빅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고준? 그 사람도 안 가져. 그래서 둘이서 이제 SCB에 둘 끼어가지고 삐빅삐빅 삐빅삐빅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턱 뛰어오시더니 관계자분, 내가 관계자입니다 하면서, 성규님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다행히도 VIP표로 바꿔주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악성 유튜버 지나냈습니다. 내가 술성규인데 VIP표 주세요 이렇게 한게 아니라 진짜 오셔가지고 먼저 해주셨습니다. 진짜야. 이거 빙 끊은 거 아님. 부스 구경도 하고 새로 나온 이 술들 많더라고. 그 중에서 배맛 리큐르가 있어. 진짜 그거 드셔보신 분들은 다 맛있다 했어. 세이간가 세이진가 그래. 그것도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뭐 고량주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드디어 가무치 갔습니다. 단홍바이오 부스가 있어가지고 그 뒤에 줄 서 있다가 시청자분들이랑 앞에서 막 이야기 하다가, 아유 김무치 이거 맛있나 이랬는데, 뒤에서 이제 갑자기 직원분이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난입니다 진짜 김치 이거 맛있나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다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막 오시면서 뭐 선물도 좀 주시고 했습니다. 뭔지 잘 모름. 근데 막 중국어가 많이 적혀있어.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 놀러갔다 오면서 베트남 유명 보드카래요. 근데 이것도 알 수 없는 글이 잔뜩 적혀있고, 제가 생일 근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으로 또 선물해주신 분도 계셨어. 안에 천사채 잔뜩 넣어가지고 편지도 적어주셨어. 성규 단신. 난 처음 잡을 X인 줄 알았어. 눈물 흘릴 준비 딱 하고 편지 읽으려고 하는 순간 큐! 그리고 글렌캐런도 그냥 글렌캐런이 아니라 또 한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크리스탈 글렌캐런 주셨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당근에서 한 6만원 정도의 그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팔라고 알아본 게 아니고 그냥 시장가 조사만 해봤어.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앞에 부스를 가는 구조가 아니야. 그냥 서 있으면 앞에 부스로 감. 그럼 그 부스 술을 먹어. 그럼 또 서 있으면 또 앞에 부스를 가. 공짜 무빙워크야. 전기 안 들어가는 무빙워크. 초전도체야 그게. 그냥 서 있으면 감. 사람 많은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못 오겠다 생각했어. 실제로 어떤 분은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힘들어하셨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40도, 50도, 60도 이런 술들로 혓바닥을 철사장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주류박람회. 근데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주 아니면은 소주도 힘들어. 하이볼, 뭐 과일소주 이런 거로 이제 혓바닥 단련하신 분들이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빠쇼 때도 보면은 코엑스 앞에 강남 스타일 동상 있거든요. 싸이 손모양만 있는 강남 스타일 동상 있는데, 그 옆에 그냥 싹 다 양호실임. 그냥 싹 누워 계심. 이게 단련을 안 하고 오시다 보니까 그런 뭐 애시던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이제 조절 완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이마저씨 이마저씨 하면서 그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가시는 분도 실제로 계셔.
요점은 그러니까 술 먹는 걸 단련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뭔가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주량을 알고 적당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모임 같은 데 나가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도 사람들이랑 술을 같이 마시다 보면은 내 템포보다 오버페이스에서 마시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잖아. 막 앞에서 눈치 주면서 믿지 않을까나 안 까나 이렇게 쳐다보고 소주 먹고 이만큼 남으면은 숟가락에 따라가지고 뭐 비행기 날라오고 지금 이런 문화가 근절이 돼야 돼. 그냥 자기 템포대로 소주 20번 꺾고 먹고 싶다 그러면 소주 20번 꺾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지성 그냥 비행기 출동 어? 바로 알코올성 F20이 팍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 양껏 마실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더 이상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선물도 뭐 다른 뭐 성규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막 잘못될까봐서 뭐 이런 것도 주시고 프리미엄 자연 강장제 올해는 굵직굵직한 주류 행사가 이제 다 끝난 걸로 알아요. 이제 겨우 하반기지만 아 원래 이런 주류 행사들이 상반기에 다 끝내더라. 술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행사는 맞아. 근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실 술을 다양하게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힘들던데? 라고 말하면 VIP표 주신 관계자님이 너무 안 좋아하실 것 같기 때문에 평소에 사실 술 한 병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근데 다양하게 조금씩 마셔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내년에 참여 의사가 있냐 내년? 내후년 2038년 2097년까지도 이 행사가 계속된다면 저는 계속 가가지고 즐길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신 거 되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